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팬다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신천지 연예인 지라씨. 배우 이동욱부터 가수 아이비, 청아, 태희, 개그맨 유재석, 정영돈 등 신천지 신도로 지목받은 연예인이라는 지라시가 퍼졌습니다. 이에 해당 연예인들은 루머에 관해 사실을 부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이비는 이럴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많아져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온다. 지라시 조심하세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면서 불쾌감을 토론했습니다.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특정 종교 관련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사실과 무관한 루머 양성 및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게시물에 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최초로 작성 유포자 반드시 잡아서 죄를 물어야 한다. 지라시는 결국 지나고 보면 거짓인 경우가 많더라. 뭘 믿든 상관없다. 전염병 확산시킨 게 문제지. 신천지 제발 모든 걸 밝혀라.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신천지. 가짜뉴스 처벌법 좀 만들어라. 너무 심하다. 카더라 통신은 자제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찌라시는 없어져야 합니다. 신천지를 믿는 게 죄는 아니지만 저 연예인들은 신천지가 아니라잖아. 악플 좀 그만 달아라. 신천지는 간첩단인가? 신부를 안 밝히네. 부모에게도 안 알려줄 듯. 아이비는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교회에 다녔는데 무슨 신천지야. 더 이상 연예인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라. 그들도 소중한 아들, 딸이다. 귀하게 여기자.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요즘 신천지 하는데 신천지가 뭐예요? 라고 아이디 바보천치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신천지를 믿는 연예인이 있을까요? 연예인들이 믿는 신은 바로 유누님입니다.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